감사하신 주님, 어린 10대였던 마리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신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을 저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이 어린 처녀의 믿음을 저희들 또한 본받기를 원해서인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지 마리아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저의 한 해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또 새로운 날을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 달라스에 사는 타라와 토드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의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마리아하고 연관해서 계속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부부는 지난 2010년 봄에 13살 된 딸 테일러를 잃었습니다. 13살이었는데 스키를 타다가 다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모든 부모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일, 자식을 먼저 앞세우는 인생에서 가장 끔찍하다고 하는 사건을 바로 이 타라, 토드 이 두 부부가 두 사람이 겪게 된 겁니다. 끔찍한 장례 일정, 매장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치고 물밀듯이 몰려오는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수많은 물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이분들은 딸의 장기를 기정하기로 했답니다. 피닉스에 사는 패트리샤라고 하는 아이는 장기 기정을 특히 심장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5년 전에 사고가 난 다음에 이 아이는 잠자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테일러의 심장이 패트리샤에게 이식이 됐고 패트리샤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타라 부부가 달라스에서 피닉스로 날아갔습니다. 자기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패트리샤를 보기 위해서 간 거였습니다. 그 집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 집 부부, 패트리샤의 부모가 이 타라 토드 부부를 맞아주었습니다. 두 어머니가 서로 껴안으면서 오랫동안 포옹을 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딸을 잃었고 한 어머니는 잃을 뻔한 딸을 먼저 앞서간 다른 딸의 심장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받게 된 이 기가 막힌 두 어머니가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반갑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타라와 토드 부부가 패트리샤의 심장에 청진기를 대고 아주 건강하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심장은 바로 죽은 자기 딸의 심장입니다. 몸은 패트리샤의 몸이지만은 그 심장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패트리샤이기도 하고 죽은 테일러이기도 하고 이 두 가정이 아주 친밀한 가정으로 벌써 4년째 교제하면서 이 패트리샤는 두 부모의 딸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얘기를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기를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은 처녀가 잉태해서 자기가 처녀인 자기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힌 얘기를 들은 마리아.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6살이었을 것이라고 대개 짐작합니다. 그 시절에 처녀 아이들이 13이 되면 정혼을 합니다. 15, 16을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그 어린 처녀가 그 엄청난 얘기를 듣고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지만은 마리아 마음속에 이렇게 구체적인 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을 마리아에게 얘기했을 때 마리아가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굴까? 저는 주저하지 않고 마리아라고 말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 처녀였지만은 이 처녀는 세상 사람 아무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오직 이 한 사람을 지목을 해서 너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는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조금씩 조금씩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요셉에게도 전해지고 또 천사들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또 선지자들에게 조금씩 전해지기 시작했지만은 이 우주적인 세계적인 큰 사건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린 마리아를 세워두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는 우리에게 평생 동안 아주 좋은 모범이 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을 좀 생각해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특히 마리아가 마지막 그 자기가 낳은 아들, 자기가 양육한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합니다. 어머니로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어떤 고통이었을지 우리가 상상만 해봐도 끔찍한 일입니다. 눈앞에서 벌거벗기운 채로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몸이 찢겨져 죽는 그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어머니 마리아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의 시신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을 조각으로 만든 분이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상을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피에타는 여러 작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켈란젤로가 만들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이 피에타야말로 가장 걸작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마리아, 자기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예수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 마리아의 얼굴이 참 기가 막힌 얼굴입니다. 아들을 잃어서 한없이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의 얼굴과, 그러나 그 아들의 죽음이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평강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 두 사건을 동시에 마음에 품고 있는, 그리고 그 두 사건이 동시에 슬픔과 평온으로 마리아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작품이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아마 여러분 지금 표정이 잘 안 보일 텐데 여러 작품 중에서 이 작품이, 이 마리아의 얼굴 표정이 가장 뛰어난 표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검색을 해서 한번 이 얼굴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 마리아, 그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 보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는 이 마리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산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놀라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또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의 입을 통해서 두 번 선포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은혜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은혜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은혜입니다. 그것도 나이가 지금 10대 중반이나 많아봐야 후반 이전 상태에 있는 이 아주 어린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이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사모했던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뭘 해주기를 기대하고 한 해 동안 살았습니까? 그래서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것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은혜를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지금 축구 국가대표인 김신욱 선수의 간정을 영상에서 보았습니다. 김신욱 선수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이나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0대입니다. 아주 어린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동원 목사님이 김신욱 선수에게 한번 기도해 주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나 하는 건 알았는데 지난 주간에 보내주신 이 영상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쭉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깊이 있는 간증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 표현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난번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예선전을 했는데 여러분, 김신욱은 키가 굉장히 크고 우리 한국 국가대표팀의 최고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이 사람이 잘 뛰지 않으면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잘하면 이길 수도 있는 국가대표 중에서도 핵심 멤버입니다. 그런데 우즈벡하고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 우즈벡전에서 지면 브라질 못 가는 거고 이기면 가는 그런 중요한 게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 상태가 엉망진창이었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생겼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 하니까 물집이 생겼는데 그 위에 또 물집이 생기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몸 상태가 엉망진창인 그런 상태에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후배들을 데리고 계속해서 월요일날 목요일날 예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도 잘 모르는 친구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자기가 예배 인도를 하고 끊임없이 전도를 해왔는데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우즈벡전을 지면 그리고 월드컵에 못 나가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가? 그걸 생각하니까 한없이 두려움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바를 몰라서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그 친구는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자기 마음을 그대로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야, 오페라 가수가 아주 잘나가는 가수인데 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엄청난 돈도 벌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도 끌고 하는 그런 오페라 가수인데 갑자기 목이 나가버려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라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지 잘나갈 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목소리가 날아가 버려서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게 됐을 때 하나님이 더 이상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느냐? 그렇게 말해준 친구도 놀랍지만은 그 친구는 그래도 신학 공부하겠다 그러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믿음이 좀 깊이가 있는 사람일 텐데 이 축구 선수인 김신욱이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그날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축구만 생각했지 그리고 축구 경기의 결과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은혜가 축구의 승리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올 수도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생각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충격적인 간증이었습니다. 그것도 20대 젊은 청년이 그것도 운동한다고 맨날 나가다니면서 그렇게 훈련을 제대로 받을 기회도 없었을 것 같은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리아의 사건과 이 김신욱의 간증이 계속 오버랩돼서 제 마음에 한 주간 동안 남아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항상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가다 보면 이게 내 인생에 이게 과연 이익이 되나 손해가 되는 것 아닌가, 심지어는 마리아처럼 이거 까딱 잘못하면 돌맞아 죽는 거 아닌가, 이미 정혼을 한 상태입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처녀들이 나이가 한 열 서너 살 돼서 이제 조금 자라면 결혼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신랑감은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해서 처갓집에 갖다 줄 준비를 합니다. 약혼하고는 좀 다릅니다. 약혼은 깨지면 그것뿐이지만은 이건 사실상 부부가 되는 겁니다. 정혼 상태에 있다가 아직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은 남편이 죽는다. 그러면 이 처녀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정혼은 사실상 결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남편의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기를 낳았다. 이건 유부녀가 아기를 낳는 것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그건 바로 돌로 쳐서 죽이는 죄에 해당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위험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 어린 처녀에게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두 번씩이나 선포를 하면서 결국 마리아 입에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는,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죽는 날까지 우리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는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이 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런 은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때로는 위험해 보일 수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주저함을 낳게 하는 그런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때 마리아가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을 두고 야곱의 집을 영원히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야곱이 열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삭이요 그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열두 지파가 이스라엘의 기초가 됐지 않습니까? 문자적으로 야곱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받은 약속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야곱의 집은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그 부모 이삭 리브가 때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뭐 자식을 약간 편애하는 정도를 가지고 콩가루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사건하고 맞물리면서 아버지는 에서를 축복하겠다 그러고, 그런데 야곱은 그 형의 장자권을 훔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고 큰아들을 속이고 결국 야곱을 형 흉내를 내게 하고 형처럼 틀이 많은 이런 거짓 치장을 내서 결국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리고는 분노한 에서가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고 야곱은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고 그때 우리 가족들은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인간들이 경험하는 이런 욕심, 뭐 이런 뭐 분쟁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셨습니다만은 엉망진창인 집이었습니다.
야곱이 우여곡절 끝에 재산을 만들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런데 그 자식 열둘, 아들 열둘도 만만찮은 아들들이었습니다. 장남 르우벤은 아버지의 젊은 첩과 통관을 합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죄를 범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 때는 아직까지 모세가 받은 그 율법책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그걸 용납을 하고 그냥 아들로 두는데 장자권은 이미 일찍이 뺏겼습니다. 또 다른 유력한 아들인 유다는 며느리하고 동침을 합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그 가정에 그대로 송두리째 드러납니다. 레위나 시몬 같은 아들들은 잔혹하기 이를 데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여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고 해서 한 그 성의 추장인 한 남자가 자기 동생을 좋아해서 강간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결혼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성의 남자를 속여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는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한 성읍이면 작게는 몇십 명, 많았으면 그보다 더 많은 숫자의 남정네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할례를 받게 만들고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어 놓고는 여러분 이런 집안을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바로 야곱의 후손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요 경건한 척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집 사람들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을 재편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의 집을 이제 더 이상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들을 야곱의 집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 집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야곱의 집 사람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이 엉망진창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집들도 여전히 엉망진창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과 온갖 상처가 얼룩져 있는 바로 이게 오늘 우리의 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낳을 이 아들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두려운 은혜였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였고 위험한 은혜 같아 보였지만은 그 은혜의 길에 지금 들어서는 이 마리아에게 앞으로 네가 낳을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엉망진창인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놀라운 아들이 될 것을 바로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마리아의 두 번째 모습은 자신이 주의 종임을 아는 믿음입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몸이지만은 자신의 인생이지만은 자신의 태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표현을 즐겨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입니다. 주의 노예로 부름받은 나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편지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노예로 번역하면 좀 더 어감이 적절한 단어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위험한 일 시키지 마세요. 까딱하면 시집도 못 갈 뿐 아니라 까딱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에 어떻게 나를 부른단 말입니까? 나는 그건 못합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겠다는 그 은혜를 그대로 마음에 받기로 지금 결심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몸도 내 태도, 내 슬픔도 내 기쁨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쓰레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쓰레기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내 욕망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욕망을 따라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종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겨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지만은 내가 내 인생에, 내 몸에, 내가 안고 있는 문제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감정, 내 슬픔, 내 기쁨, 내가 가진 시간과 재산과 건강과 모든 것의 주인은 나다. 하나님은 그저 옆에서 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당신 인생이 무너져가는 것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너무도 조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종일 뿐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살면 우리는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끙끙대면서 그 문제를 해결도 하지 못하고 고통과 외로움 속에 살다 갈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는 종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더러운 습관과 죄, 그걸 안고 멸망할 사람이 당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야곱의 집을 왕이 되셔서 다스릴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온 지난 2014년이 내가 주인이 돼서 산 한 해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산 한 해였습니까? 아, 예수님이 당신 당연히 주인이죠. 근데 그게 마음으로만 예수님이 주인이셨습니까? 실제로 내가 하는 말,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의 자리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셨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그리고 너보 산으로 올라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붙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앞에 있던 첫 번째 자기들이 싸워야 될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고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 성은 외벽과 내벽의 두께가 11m쯤 되는 요즘 우리가 가서 보면 별거 아닌 성인데 그 당시 전쟁이나 그 당시 여러 가지 규모를 생각할 때 내벽 안쪽부터 외벽 끝까지의 길이가 11m쯤 되는 성은 그 당시로서는 난공불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성이 그들이 싸워야 될 첫 번째 전투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요단강은 다시 보리 추수도가 돼서 도로 합해졌는데 물이 강 언덕까지 철철 흘러 넘칠 정도로 자기들 뒤에는 요단강이 다시 흘러갑니다.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돌판이 있는데 그 돌판을 길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돌판에 하나님이 또 뭐를 시키는 거 하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지난 40년 동안 태어난 젊은 남자들 중에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쟁에 나왔던 젊은 남자들, 20대, 30대들이 전부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 게 뭔지 아시죠? 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지금 뒤에는 요단 강물이 철철 흐르고 있는데 뒤로 이제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그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게 하고 일주일 동안, 적어도 한 일주일입니다. 뭐 제대로 된 약이 있을 때도 아니고 포경 수술 같은 수술을 하고 남자들이 꼼짝하지 못하고 누워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행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가까이 와서 정찰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 문화 속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리인인 군대의 대장을 여리고성 앞에 갖다 놓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전체 병력들은 다 지금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전쟁의 주인은 나다. 너희는 내 종일 뿐이다.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싸워왔던 전투의 주인이 나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전쟁의 주인으로 삼고 한 해를 걸어왔습니까? 우리가 깜빡깜빡 하나님을 잊었다면 우리가 연말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별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1965년에 미국 상원의 한 소위원회가 주관을 해서 미국의 뛰어난 두뇌들을 모아가지고 20년 후에 미국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했습니다. 이게 1980년 타임지 4월호에 실렸는데 그게 보면 뛰어난 두뇌들이 지금 현재 1965년에서 1985년이 되면 20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변화될 건가 눈에 띄는 얘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인들이 일주일에 평균 22시간 정도 일하면 족할 거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일을 대신해 주니까 노동시간이 확 줄게 될 거다. 그리고 전자제품 덕분에 편하게 일을 때 없고 뭐 옛날에 하던 빨래를 기계가 대신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주일에 22시간만 일하면 되고 38살에 은퇴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1965년에 미국의 두뇌들이 만든 20년 후의 미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왜요? 살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전자제품이 1965년에 나와있던 전자제품하고는 막 비교가 안 되게 많이 나와있습니다. 둘이 나가서 벌지 않으면 집 세도 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뼈가 빠지게 미국 사람들도 일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꼭 그 모습대로 살고 있습니다. 뭐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두뇌들이 모여가지고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맞은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맞은 적이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는 주의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내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가지고 지난 한 해를 살지 못했다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조지 버나드 쇼는 인간에게 두 가지 비극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 비극은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비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원하는데 얻지 못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부족한 게 많겠습니까? 예, 분명히 비극입니다.
그런데 버나드 쇼가 얘기하는 두 번째 비극이 참 기가 찬 비극입니다. 두 번째 비극은 뭔고 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장난을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소리 같아 보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 첫 번째 비극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 왜 그게 두 번째 비극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 그러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이게 더 큰 비극이 되는 겁니다. 감이 오시죠? 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대학생 때 우리 신학대학에 와서 그때 그분이 한 40대쯤 되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미혼인 신학생들을 앉혀놓고 이분이 이렇게 설교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그렇게 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했고 그리고 첫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22살 땐가 21살 땐가 그랬는데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다면서 그리고 뭐 첫날 밤 지내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는 또 왜 가? 내가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서울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뭔고 하니까 그렇게 원했던 결혼, 사랑 그게 이루어졌는데 그게 별거 아니더라. 그 얘기를 그런 방식으로 전달을 했던 겁니다. 결혼해보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다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결혼이 별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결혼,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결혼 생활은 우리가 이루어도 그건 비극일 뿐입니다. 버나드 쇼가 절대 과언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꿈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비극이 희극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걸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마리아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동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엄청난 일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가장 큰 동역자는 남편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집안이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목수 집안에 시골에서 고만고만하게 살았던 사람이지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하고 정혼했던 여자가 자기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가졌다 그랬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XX 같은 년 같으니라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안 그럴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분노에 차서 그냥 그 배신감 때문에 그걸 한 6개월 만에 뭐 이겨내는 사람도 있고 한 1년, 2년 만에 이겨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도 아마 그런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하고 결혼하기로 하고 지금 자기는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하고 어쩌면 장인 될 사람한테 그 돈을 이미 갖다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라니 율법대로 저 여자는 죽여야 돼.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요셉을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관계를 끊고자 했습니다. 이 여자를 보호해 주고 싶어 했습니다.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직접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일인가를 요셉이 듣고 요셉도 마리아하고 똑같은 아빠 노릇을 하는 이런 자리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마리아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갔겠습니까? 마리아 혼자 하나님이 이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는 그냥 한 집에 사는 부부로 사는 것으로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당신 가정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벳 얘기를 합니다. 친족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되는 친족일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기를 가졌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듣고 있는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제사장 집안 사람이고 이 사람들 얘기가 유명한 얘기였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그 친족 엘리사벳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격려합니다. 마리아가 당장 엘리사벳을 만나러 갑니다. 석 달 동안 그 집에 머뭅니다. 이 집에 들어섰을 때 제사장의 아내요, 연세도 많으신 이 엘리사벳이 이 어린 처녀, 한 14살 된 처녀아이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표현을 엘리사벳이 하고 있습니다. 신분으로 말하면 이쪽은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농사꾼 혹은 목동의 아내가 될 사람이고 그런 집안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처녀를 향해서 놀라운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당신 때문에 기뻐 뛰어논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표현을 해도 그렇게 오바를 할 수가 있나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이 마리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귀한 여인인 적어도 신분상으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이 엘리사벳을 사용할 뿐 아니라 그때 이미 태중에 있는 세례 요한 이 아기가 기뻐 뛰어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격려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신앙의 동반자, 신앙의 격려자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너무도 황폐한 삶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을 목장에서 얻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그 자리가 아니면 진정한 친구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바빠서 금년 한 해 동안 목장 모임에 잘 못 나가신 분들은 틀림없이 친구도 없을 겁니다. 마음에 깊은 시름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를 얻을 수 있고 동반자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마리아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도 내 가정에도 우리 목장에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